향이 가득 퍼집니다. 꽃 따라 분주한 부부의 삶도 활짝 피었습니다. 옛 맛 그대로 간직한 떡이랍니다. 역전이지! 먹어보면 그냥 틀려! 최고 잘해요! 떡맛의 비밀이 궁금한데요. 쑥설기라 쑥설기라 삼바삼바 뻥뻥 이것은 쑥실이도 한번먹어봐. 삶이 녹아있는 그 맛의 비밀 찾아 떠나봅니다. 지리산 자락 뻗친 구례에 노란 꽃망울이 하나 둘 달렸습니다. 산에 기대어 살고 싶어 구례로 터전을 옮긴 김회정 씨. 산 생활의 가장 큰 기쁨이 이 봄꽃을 마주하는 것이랍니다. 지금 따신 게 뭐예요? 생강나무 꽃이야. 생강나무요? 네네네. 뭐 나무 이름이 생강나무예요? 네. 여기 저기 생강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맛이 네. 생강나무라고 해요. 올해도 산속에 퍼진 생강나무의 진한 향에 취해봅니다. 향 생강향이에요. 맛 진짜 한번 맡아보실래요? 진짜 좋아요. 향. 꽃을 좋아하는 건 회정 씨지만 그 곁에는 늘 남편 변한호 씨가 있습니다. 아, 꽃 따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무슨 꽃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아, 그래도 아버님이 잘 도와주시나 본데요. 어쩔 수 없이 도와줄 때는 도와줘야 되겠지. 뭐 같이 살라고 말 그대로. 이왕이면 도와준다고 그러지. 그걸 꼭 단서를 나은가 그. 꽃 선물 많이 받으셨어요? 별로 몇 번 안 된 것 같아. 아, 받았다 개별로 그냥 간단하게 별로 안 받았다. 몇 번? 언제 결혼 기념일 날인가? 언제 한번 택배로 한번 꽃 받을 때 다음에는 천송이 준다고 해서 또 왔다 천송이 기대했더니 그게 안개 꽃 준다고 해서 천송이래요. 근데 요즘 안 사주더라. 아, 요거 저 주변이 꽃인데 뭘 꽃을 사줘? 다 날마다 꽃 속에 살면서 뭘 꽃을 사주라고 그래? 날마다 꽃 속이잖아. 또 그거다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 봄에 회정 씨를 설레게 하는 또 하나의 노란 빛, 산소유꽃입니다. 이거는 산소유꽃이요. 그러니까, 아, 이건 산소유예요? 네네네네. 생강나무는 아까 좀 연두빛 났잖아요. 근데 이건 좀 노랗잖아요. 어느새 꽃 박사가 다 됐습니다. 일단 색상부터 자체 틀리고 똑같은 거 같은데 틀리잖아요. 멀리서 보면 같이 노란 것처럼 보이는데 틀리잖아요, 조금. 한아름 봄을 거두었습니다. 이곳은 회정 씨의 보물 창고. 산에 놀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 대접할 것들을 찾다가 만들기 시작한 꽃차가 벌써 200여 가지나 된다는데요. 메리골드, 금잔하, 구절초, 천일홍, 귤피차. 이게 다 꽃차예요? 네, 꽃차도 있고 뿌리차도 있고 잎차도 있고. 와, 완전 꽃차 부자신데요? 네. 그래도 지금 많이 없어진 거예요. 집 지면서. 아까 따온 건데. 꽃차의 매력은 사철 변하지 않는 모양과 빛깔. 그냥 말린다고 꽃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다가 내둬버리면 갈변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요. 이게 수분이 계속 적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둬버리면. 덮고 말리고 발효하기까지 꼬박 한 달의 정성이 들어갑니다. 작년 여름에 거둔 도라지꽃, 천일홍, 생강나무 꽃까지. 자연 빛깔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자연을 보고 느끼는 것, 부부가 바라던 삶입니다. 아따 생각나, 향 좋다. 오늘 고생한 보람 있구만요. 다른 건 가지고 없지만 이 자연은 모두 내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 자연 재벌 이 표현을 참 많이 쓰거든요. 재벌이세요 그래서? 네. 재벌이잖아요. 얼굴 보세요, 재벌 아닌가? 휘정 씨네 산속 집에는 사철 시들지 않는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함평군의 꼭두 새벽. 밖은 온통 고요한데 유독 불을 밝힌 한 집만 분주합니다. 네, 몇 시까지 주문하셨어요? 6시요? 문을 연 지 올해로 40년. 모정숙 씨의 떡집입니다. 함평에서 알아준답니다. 바쁘시네요. 네. 오늘 떡이 많아서 바빠요. 그래도 아직 새벽 5시도 안 됐는데요? 원래 우리 2시에 났어요. 주문이 몰리는 토요일은 떡집에 사람도 기계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오늘 주문량이 어떻게 되는데요? 주문량이 어디? 한 2,000명 먹을 양 정도? 오늘 주문량이요? 주문량을 시간에 맞추려다 보니 꼭두 새벽부터 움직이는 것은 물론 필요한 손길도 많아 직원도 여럿 두었습니다. 여기 우리 아들이 첫째, 여기 셋째 아들, 셋째 아들. 둘째는 아직 안 왔어요. 나하고 우리 아저씨하고 아들 세 명, 다섯 명이에요. 함평읍에서도 차로 30여 분 거리. 게다가 번화한 곳도 아닌 시골 떡집이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 떡집 잘 돼요? 응? 잘 되지라. 얼마나 잘 돼요? 응? 얼마나 잘 돼요? 아니 부자 잘 됐어. 떡집이 갖고. 아니 여기 떡이 맛있다고 다 옛날부터 소문나 버렸어. 일단 맛있다는 평가. 먹어보면 그냥 틀려. 저 나가서 너 떡을 먹어보면 열심히 떡이네 이거 다 알아보라 사람들이. 인절미에 시루떡에 떡 종류는 다른 집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인지 떡집이 잘 되는 비결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왜 이렇게 잘 돼요? 왜요? 비밀이 있어요? 비밀 없는데요. 부자 맞으세요? 부자요? 네. 시골이 부자고 뭐 얼마나 시골 부자. 아침 일찍부터 손님이 드나듭니다. 주름 잘라. 주름 잘. 아니 커피 먹으려고 왔다. 부자요. 어머니 기름 짜러 오셨어요? 주름 짜러. 지름도 짜고 떡도 오고 다 해. 짜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정숙 씨는 떡으로 손님을 반깁니다. 손님도 익숙한 듯 보이고요. 어머니, 기름 짜러 오셨다는데 떡을 그냥 와서 드시나요? 떡 잘 줘. 떡도 주고, 김치도 담으면 주고, 별거 다 해. 그래요? 응. 이거는 그 뜯은 거니까. 손이 큰 정숙 씨는 늘 떡을 넉넉하게 만든답니다. 어머니, 이것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준단 게. 그냥 주지 뭐, 이런 거 돈 받아요. 모두 양이 꽤 되는데요, 언니? 야, 이렇게 먹으라고 해관에도 해관에도 갖다 주라고 주고 막 그래. 그러니까 큰일이 안 내. 손님 모두 떡 맛을 봐야죠. 여기 인심이 좋네요, 언니. 이 떡집. 야, 떡 오면 떡을 막 주고 막 싸게 주고 그래요. 노인들 갖다 주라고. 떡집을 찾는 손님들 너나 할 것 없이 절로 고개 끄덕이게 하는 그 맛. 잔칫날이 많은 봄이면 한 달 매출만 3천여만 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단골이 있게. 멀어도 요라요. 한평 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떡을 한번 먹어본 손님은 단골이 되고 그렇게 40년 동안 많은 이들의 발길이 정숙 씨의 떡집을 찾았습니다. 떡 재료로 들어가는 쑥의 양이 엄청난데요. 한 거의 천만 원어치 사서 우리가 삶아서 냉동실에 넣어놔야 돼. 그래서 인절미 1년 12달. 쑥을 얼마치 사신다고요? 천만 원. 네, 천만 원어치 넘게. 아니, 쑥을 많이 넣어야 인절미는 맛있다니까. 쑥재가 너무 맛없어. 쑥을 많이 넣을수록 이게 쑥, 저 인절미가 촉촉하게 하고 맛있어요. 재료를 아끼면 맛이 없어. 무조건 쑥도 많이 들어가고 뭐든지 막 아끼지 않고 막 퐁퐁 넣어야 맛있는 거예요. 어머니 천만 원치 쑥 사면 네네 얼마치 떡이 돼? 천만 원치 쑥 사면 많이 해야 되겠죠? 한 1억? 천만 원치 쑥 사면 1억? 얼마치 떡을 하신다고요? 제철마다 아낌없이 재료가 들어간 쑥썰기가 매출의 1등 공신. 쑥썰기라 쑥썰기라 삼바삼바 뻥뻥. 왜? 이것도 쑥질이도 방방방방. 아 그래요? 삼바삼바 이게 막. 재료 배합에서 불 조절까지 정숙 씨의 40년 노하우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비결을 찾다 보니 정숙 씨의 손이 눈에 들어옵니다. 주로 오른손 한 손만 사용하는데요. 불편하신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손 다치셨죠? 네, 떡 뒤에서도 유엔팔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손이 여기 기계 여기 여기까지 딱 물렸는데 이 쇠떡 때문에 약간이 잘리신 거예요. 네, 그게 한 23년 됩니다. 3년. 먹고 사느라 청춘을 바쳤던 이 떡집에서 큰 시련도 겪었습니다. 손 잃어버리고 한 1, 2년은 뭐 한 손이는 뭐 하다가 막 엎어볼 때 있잖아. 그러면 슬프잖아요. 네. 아, 제 손을 잃고 나서 또 엄마 손을 1년 있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엄마 손이. 그래서 거의 더 슬퍼요. 우리 엄마 손을 잃어버렸어요. 네? 어머니 그 무슨 말씀이세요? 네, 도와주러 오셨다가 내 손은 39이 잃었으면 또 40살에 우리 엄마가 손을 잃었어요. 1년 후에. 그래갖고 더 마음이 아프고 막 아주 막 어디다 댈지 모르고서 막 곧 죽어버렸어 아주. 우리 엄마 손 잃었을 때 내 손까지는 또 그런 데 괜찮아. 이거 손님이. 네. 바쁜 일을 마친 정숙 씨가 길을 나섭니다. 엄마 집에 떡 갖다 주러 동네 어르신들도 드리고. 아 오늘. 할머님 보러. 예, 엄마 보러 가셔요. 걸어서 10분 거리. 이제는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에게 가는 길입니다. 엄마, 저 왔어요. 어머니는 오늘도 같은 자리에 앉아 정숙 씨를 맞이합니다.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정숙 씨의 떡, 그리고 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라는데요. 여기 다 쳐다보여. 아니 차가 왔다 갔다 한 게 여기 쳐다보. 차가 시방도 두 개나 있구만. 아 여기서 떡집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저. 여기 다 보이죠, 저. 어 그러네요, 어머님. 그런데 여기 안 그때 여러 쳐다보이라고. 아 여기서 떡집 쳐다보시느라고요? 잠깐만 머리가 기니까 이렇게 추니까 아, 여러 왕것을 보라고 여러 네. 다들 이렇게 잘 이렇게 예쁘게 늘 당신보다 딸이 안쓰러운 어머니. 아이고 불쌍해. 이놈 손 보면 불쌍해란 게 이놈 손 보면 불쌍해. 아이고 손이 없은 게 불쌍하지. 아, 손이 두 개라서 이것도 그 저것도 그 근데 한짝 소리로만 한 게. 사랑은
큰 시련에도 부지런함과 넉넉함으로 일어선 정숙 씨. 정숙 씨의 인생은 언제나 꽃이 활짝 핀 봄입니다. 오면은 가슴이 탁 터지잖아, 후련하고. 그 멋에 여기 사는 거지 뭐. 아, 탔다 얘, 큰일 났다. 내일 괜찮아? 얘들아, 밥 줄게. 정다운 건 없을걸. 이제 점점 이제 올라올 것 같아요. 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봐봐. 어, 진짜 올라왔다 여기. 왜요? 무인도에서 보사리 나는 거는 흔치 않잖아요.